짜잔! 마리맘. 여기는 마리맘. 식물정원입니다. 딸랑구가 가져다 준이 전구로 또 여기를 이렇게 꾸몄어요. 그리고 지금 온도는 몇 도냐? 이 방은. 아이고, 안 보여, 안 보여. 아이, 참. 몇 도? 11도? 11도네요, 영상 11도. 저 문은 하루 종일 열어놓는답니다. 그리고 밤이 돼야지. 그리고 닫아줘요. 아유, 이제. 제가 똑같은 거지만, 이렇게 방을 이렇게 또 꾸몄었잖아요, 예쁘게. 그래서 이거 자랑하려고. 이렇게 해야지. 자꾸 새로운 공간을 만들고 꾸며야지. 제가 가는 애들을 빨리빨랑 잊어버리고 이거에 빨리빨리 정도 붙이겠죠. 오늘은 이 4구짜리 요 외계인 4구짜리는 꺼놓고 5구짜리 이건 5구짜리예요. 참 문어발처럼 생겨서 다양하게 쓸수 있죠. 이게 막 움직여요. 이리 왔다 갔다 내가 비추고 싶은 데다 이렇게 비출 수 있는 거라서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역할을 많이 해요. 5구짜리를 쓰고 있고요. 아휴, 진짜. 이거 좀 보여줄래? 아이고. 이게 앙무가 아직 새 입장이 안 나오고 있어요. 이게 나와야지 정말 예쁘. 얘가 물을 많이 먹는 애인가요, 혹시? 제가 물을 너무 굶기나? 그런지도, 그죠? 아주 그리고 제라들은요, 꽃대를 다한 번에 피워줄래나 봐요. 이거 보세요. 꽃대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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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마 밖에서 들으면 저 아줌마 뭐 하나 혼자. 이거는 제가 저기 있는 거는 이 덕양 갈매기로 구입을 한 건데요, 저기. 근데 이거는 또 염자금이라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덕양 갈매기하고 똑같아요. 이름이 바뀐 건가 모르겠네. 그리고 어제 미르스 가든에서 온 아이들은 여기 이렇게 꽃이 예쁘게 피고 있지요. 뭐야, 저기 지금 안 보이는데, 저 옆에, 제라 두 개가 더 있어요. 꽃만 보이네요, 꽃만. 제라가 처음 들어본 이름이에요. 신기해. 이제 꽃을 피워야지 어떤 건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실내가 그렇게 따뜻하지 않게 해놔서 그런지, 꽃들이 좀 늦게 피는 편인데요. 이렇게 예쁘죠? 여기도 지금 꽃볼이 맺혔고, 여기도 맺혔고, 그래서 아마 동시에 팡! 터뜨려 주려고 그런가 봐요. 저쪽에 이렇게 선물 받은 아주 예쁜 아가들도 있고, 여기에 아주 쪼꼬미 남은 아이들, 냉동에서 남은 아이들 했더니, 흰색 꽃, 막 빨간색 꽃, 여러 가지가 피어 있고, 이거, 오! 제 얼굴이 보이네요. 왕, 애비. 그리고 이렇게 다 잘들 있어요. 이쪽에도 이렇게 아주 잘 있죠. 베란다에는 베란다대로 아주 잘 있어요. 제가 너무 막 애지중지해서 그러는지 하나 더 망가진 애들 없이 이렇게 다잘 있어서 너무 고맙고 또 기쁘고 그렇답니다. 이쪽으로 빛을 보기 위하면 이쪽으로. 아, 이 빛을 좀 여기로 봐야 되겠다. 그러면 이쪽으로. 이러면 참 밝죠? 이렇게 낮에 해가 들어올 때는 꺼놓고 해가 질 무렵에 딱 키워놓는답니다. 그리고 보세요. 여기서 이제 부부끼리 커피도 마실 수 있도록 제가 아직 아우 이거를
아우, 야, 너 저기만 있었어야지. 진짜. 이게요, 이게 저희 탁자고요. 이게 제 부자랍니다. 여기 앉아서 또 있어요, 하나. 커피, 이 동그란 의자가 하나 또 있는데 여기 앉아서 둘이 커피도 마셔도 되고요. 이제 혼자, 식물 이렇게 보기 위해서 혼자 생각할 수도 있고요. 너무 좋은 공간이 되었답니다. 왜냐하면 앞베란다는 제가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거기는 이제 진열만 해놔야 돼요. 잘클수 있도록 이런 방이 생겼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응원과 힘을 모아 저에게 응원해주신 그런 모든 사랑의 덕분으로 마리맘이 이렇게 자리를 또 다시 틀어서 잡았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